모든 곡을 혼자서 작사 작곡하고 한국 인디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 남자, 검정치마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검정치마의 본명은 조홍철입니다. 호적상에선 조홍철이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조효일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일요일 아침 6시에 태어나서 효일이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82년생인 그는 한국계 미국인인 재미교포 출신으로 국적은 미국입니다. 조효일은 13살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미국 이름은 브라이언 조입니다. 미국에서 펑크록에 빠져 살다가 아버지가 주신 노브레인 CD를 듣고 홍대 음악신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음악학교인 버클리 음대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2004년 23살의 뉴욕에서 팀 이름을 검정치마로 짓고 3인조 펑크록 밴드로 처음 활동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친구 아버지가 브라이언이랑 놀지마, 쟤 대학도 그만두고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는데 왜 그런 애랑 노냐 라고 했는데 친구가 아버지께 일찍 활동하는 걸 유튜브로 보여드렸더니 브라이언을 봐 대학을 안 다녀도 저렇게 한 가지를 파니까 되잖아, 넌 대학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조효일은 밴드의 멤버가 진지하게 뮤지션이 되려 한다고 하니까 음대부터 자퇴하라고 계속 꼬드겼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 서양의 락스타들을 동경해서 음악하는 사람은 가방끈이 짧아야 된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버클리 음대에 입학을 했음에도 학교를 안 나가 낙제를 거듭해 깔끔하게 자퇴했다는 부분에서 그의 신념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여러 도시들을 전전하며 외국인 친구들과 밴드 활동을 한 그는 2007년에 한국의 큰 꿈을 가지고 들어와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에 숨은 곳으로 지원했으나 아쉽게도 탈락하였습니다. 쌈사페가 뭐냐면 1999년도부터 시작해 2013년도까지 열린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록 페스티벌입니다. 거기서 숨은 고수는 음악계에서 묻혀있던 실력자 신인들을 발굴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숨은 고수에 거쳐간 인디밴드 중에는 넬, 뜨거운 감자, 럼블피쉬, 장기하와 얼굴들, 신현이와 김누트, 국카스텐 등이 있습니다. 국카스텐은 검정치마가 탈락한 해의 숨은 고수입니다. 탈락 후 미국으로 바로 돌아갔는데 그 당시 심정은 한국에서 실패 후 무척 억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앨범이라도 남기자는 심정으로 2008년에 1집 앨범 201을 국내에 발매하게 됩니다. 이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서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가는 친구의 차에 짐 옮기는 거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올라타서 관객이 있던 없던 매일 고속도로가 뚫린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공연하는 생활을 하며 미국 곳곳의 지하 스튜디오를 전전긍긍한 끝에 녹음한 음원을 들고 한국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노력의 하늘이 답이라도 하듯 이 앨범이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면서 한국 인디홍대 씬에서 정식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앨범으로 한국 인디씬에 굉장한 천재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돌고 아무튼 당시 굉장한 센세이션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의 73위를 할 정도로 한국 인디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앨범입니다. 201이란 번호는 그가 미국에서 자란 도시의 지역번호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뉴욕의 위성도시인 뉴저지주입니다. 그의 데뷔부터 2007년까지 만든 곡들 중에 대표곡들을 모아서 만든 앨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이 앨범을 더 이상 못 듣게 되었습니다. 소니 뮤직 엔터와 계약을 해서 다시 재녹음을 한 후 세 곡을 더 추가해서 200일 리마스터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 앨범은 못 듣고 리마스터 버전만 들을 수 있습니다. 검정치마의 뜻은 단지 어감이 좋아서 만든 이름이고 다른 특별한 뜻은 없다고 합니다. 검정치마는 원맨 밴드로 검정치마의 유일한 고정 멤버는 조율 본인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몇 달에서 몇 년마다 바뀌는 객원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정치마는 조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재밌는 일화로 1집 시절 드럼 멤버였던 정경용 씨는 나중에 의사가 되었는데 이후에 의사끼리 모여서 결성한 밴드에서 드럼을 쳤었는데 그 밴드의 베이스가 이국종 교수라고 합니다. 이 밴드는 한국의사가요대전에서 대상도 탔다고 합니다. 살짝 슬기로운 이사생활 실사 같네요. 이래라 조유일이라는 일종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 밈이 생겨난 이유는 이 집 앨범이 2011년에 발매되었는데 그로부터 8년 뒤인 2019년에 3집이 발매되었다고 합니다. 8년 동안 쭉 공백이었던 건 아니고 그 사이에 할리우드, 에브리싱, 내 고향 서울엔 기다린 만큼 더를 발매했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들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 3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욱 애간장을 타서 유행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검정치마 본인도 이걸 처음 유행시킨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꼭 면담을 하고 싶다고 유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검정치마의 에브리싱, 기다린 만큼 더는 유튜브 조회수로 각각 1500만에 1100만회입니다. 특히 에브리싱은 검정치마 곡 중에 가장 큰 반응을 얻은 노래로 사실상 이 노래로 검정치마를 알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검정치마 본인도 그동안 만든 곡들 중 통틀어서 에브리싱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단 한 곡으로만 기억되어야 한다면 그게 이 노래였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에브리싱은 일본어로도 발매되었다고 합니다. 또 오해영의 OST, 기다린 만큼 더의 제작 배경은 드라마를 보지 않고 드라마의 줄거리만 간략히 들은 후 하루 만에 곡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원 차트 1위를 하게 되죠. 짧게나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다린 만큼 더. 여러분들의 검정치마 최애곡은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I like watching you go. 영국의 호원이라는 남성 듀오 팀이 있는데 No Song Without You라는 곡이 검정 치마의 목소리랑 곡 분위기가 엄청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Ooh, there be no song without you. Without you.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진짜 처음 듣고 순간 검정치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식어에 걸맞게 검정치마를 좋아하는 연예인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몇 명만 언급하자면 지드래곤, 유아인, 정국, 박재범, 시잼, 오혁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유아인이랑 오혁, 시잼은 완전 팬이라고 합니다. 유아인은 오래된 팬으로 3집이 발매됐을 때 곡들이 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듣고 나서 영감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시잼은 마음에서 수상할 때 자신이 제일 닮고 싶은 뮤지션 3명을 언급했는데 비틀즈랑 오아시스, 검정치마라는 뮤지션을 엄청 제일 사랑하거든요. 그는 고등학교 영어 시간 때 낙서를 하다가 선생님께서 너 낙서 잘 그린다. 벽면 한쪽에 낙서로 한 번 다 채워봐. 라고 해서 매일 영어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유명해져서 장학금도 받고 진로도 진지하게 미술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는 가수에서 미술로 전향할 거라고 합니다. 진짜라고 합니다. 갤럭시 Z 폴드 3 광고에서 검정 치마의 노래 러브 샤인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검정 치마 노래 댓글에는 특히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검정 치마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다. 검정 치마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 2022년에 앨범이 나온다고 합니다. 확실하다고 합니다. 2019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안 했었는데 22년부터 공연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 꼭 가보고 싶네요.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